자, 보세요. 아까 테이블 만들었는데 테이블에 소문자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콤픽 여기 들어가서 나이자 나이에 나이 들어가세요. 다시 네. 여기 없다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고 MySQL의 콤픽이 마이자 마이엔아이 들어가서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홈 눌러서 맨 위로 간 상태에서 컨트롤 F에서 대괄호 MySQL D 대괄호 MySQL D 대괄호 이름이 MySQL이지만 사실 마리아 DB지만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요거 나오죠? 요거 여기서 로어 케이스 이게 소문자라죠. 테이블 네임스는 이다.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요거를 넣고서 저장.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로어 언더바 케이스 언더바 이거 바로 디스코드에 올려드릴게요. 네. 요거 하시고 껐다 켜기를 해봐야겠죠? 자, 요거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e table article tes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데 여기 대문자 T가 살아있는지 보겠습니다. Ctrl A 한 다음에 F9 하면은 먼저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얘를 먼저 실행하시면 여기가 테스트로 바뀌거든요. 아니면 위를 클릭하거나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선택해서 실행하면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show tables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아티클 아까와 달리 T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드롭 테이블 해가지고 난이도 것까지 여기 테이블 생성 테이블 확인하는 거, 테이블 삭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아까 다시 한번 요걸 보셔야 돼요. 쇼 테이블 했을 때 대소문자가 잘 들어갔구만. 그럼 성공입니다. 다음 라인은 지우고.